한운 2번을 한번 해볼 텐데, 한운 1번하고 다르게, 이제, 패턴은,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근데, 1번하고는 또 패턴이 다르죠. 한번 쳐볼 테니까 보세요. 이렇게 하고, 이제 1번 손가락 도달하면 그 다음 건반에 도달하게 되겠죠? 같은 패턴으로. 하나, 띄고, 새끼손가락. 하는 거예요. 오른손만 한번 할까요? 오른손만. 시작.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? 너무 잘했어요. 너무 잘했어요. 자, 왼손 가볼게요. 왼손. 왼손 똑같은 패턴인데, 이제 왼손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겠죠?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? 네, 지금 마지막에 건반 누를 때, 새끼손가락 누르고, 그 다음 거 같이 누르지 말고, 다 떼어서, 손가락 하나하나 독립되게. 파부터 시작. 근데 팔을 들라는 건 아니에요. 거기까지 간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. 내려오는 거.
아니 아니 1, 3을 벌려야 해. 대충 하고 그래요. 알면서 틀린 거 알면 다시 해야지. 양손. 잘했어요.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부점 연습까지 다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하기 싫...